네, 깁슨이 좀 무겁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깁슨이 제 저거 트리뷰트는 되게 가벼운데 야, 참 무겁네요. 참. 색깔 좋고 이쁘고 뭐 소리 좋고 다 좋은데 이 무게는 또 어떻게 못하나 봐요. 이게 워낙에 이제 마오가니 덩어리라. 네, 그게 뭐 사실은 웨이트 릴리프라는 말을 해도 4kg씩 나오는데 예. 그런 말도 안 하고 만들었는데 얼마나 신나가지고 무게를 그런 게 아닐까. 때려놔, 다 때려놔. 야, 가볍단 얘기도 안 했어. 다 때려놔. 이런 게 아닐까. 예. 가볍다고 네, 뭔가 선포하고 만들어도 뭐 4가 넘어가니까 그런 브랜드인데 예. 말도 안 하고 만들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게 지금 세계 중에 가장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오늘 저희가 미니 언버거 사운드 듣고 피구공 사운드 듣고 이번에 이제 버버까지 버벅 프로까지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깁슨에서 나올 수 있는 이 가격대 사운드들의 모든 베리에이션을 다 들어보시는 그렇죠.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247만원, 237만원 하니까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이제 뒷둘레가 조금 두꺼워서 연주감이 살짝 다릅니다. 우리가 이거 뒤에 보고 야 이건 뭐 마호가니는 맞는 거야? 네, 이런 뭐, 얘기를 뭐 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네, 무늬를 봐서는 이제 뭐 사실 이 바디 이렇게 뒷무늬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이 색감으로 그냥 마호가니인가 보다. 맞긴 맞네요.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시그니처 플레이어 하기 전에 저희가 깁슨의 뭐 여러 그런 불만들에 대해서 막 표출을 하면서 성토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엄청나게 막 그 아 뭐야 플레이어 플러스가 막 이러면서 엄청 막 뭔가 성이 나 있던 그 리뷰에서는 오히려 막 9점 막 8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번에 오 생각보다 좋으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좀 이제 적대적이지 않게 호의를 가지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랬더니 오히려 8점으로 점수가 내려갔고요. 그게 아무래도 피구공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 아무래도 조금, 네, 활용도의 네, 문제가 네, 조금 네. 그래서 이번에 시그니처 같은 경우는 진짜 이게 기대되는데요. 네, 저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리뷰를 네.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소리가 되게 좋아서 점수를 좋게 받는다고 해도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기타는 오래 들고 치면 몸이 되게 힘들어요. 네, 엄청 막 아파요. 여기저기 노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그런 연주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무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고 네. 네, 기타 구매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디자인의 시그니처 플레이어 플러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플레이어 플러스라는 거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다른 거 없고요. 지판에 이제 리치라이트가 네. 리치라이트가 이제 레진을 먹인 네, 레진을 종? 먹인 종이 네. 이제 합성수지인데 좀 친환경 합성수지로 에보니의 대체제로 갈라지지 않고 강도 똑같고 관리가 쉬운 에보니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인데 이게 로즈우드가 이제 점점 없다 보니까 깁슨에서도 그런 대체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포페로를 이미 팬더에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깁슨에서 리치라이트를 일단 조금 원래 커스텀 샵급에서만 사용되다가 좀 밑에 모델들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고 우리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간을 보자 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여기 지판과 탑에 네. 태양광 발전기가 설치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네. 지포스를 달고 나왔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뭐 차라리 네. 태양광 발전기가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주변 기기들을 항상 이렇게 배터리가 없네, 깁슨에서 딱. 역시 깁슨. 네. 또 미친 듯이 욕을 먹겠죠.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37만 원 가격 동일하고요. Made in USA, 99cm 전장이 50mm. 두께에 네. 80mm 뒷둘레로 가장 뒷둘레가 두껍고 네, 이게 지판이 좀 넓대대해요. 예. 네네네. 뒤로 이렇게 굵은 바따 같은 느낌이 아니고 두께감 이렇게... 비슷한데 살짝 넓은 네, 느낌이 넓은... 든다고 하십니다. 네. 근데 뭐 너트는 사실 똑같아요. 여기는 똑같겠죠. 네, 네. 저 뒤쪽으로 갔을 때 12프렛 네. 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마호가니 바디에 사틴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AA 피겨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리치라이트, 지판 공률 305mm 반지는 넥은 마호가니의 라운디드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 헤드머신의 키드니가 올라가 있네요.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 테크토이드의 43mm 너트너비 43.053mm 스케일 길이는 629mm 깁슨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고요. 22프렛의 미디엄 프렛입니다.
버벅 프로가 각각 리듬과 리드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볼륨, 투 톤, 쓰리웨이 픽업, 토글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가 올라가 있네요. 무게 달아볼게요. 가장 기대되고 걱정되는 네, 순간 세 개 중에 제일 무거운 448, 451. 저는 지난 시간에 451 썼다 틀렸는데 맞으실 이번 것 시간에는 같아요. 퍼펙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오늘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지금. 그런가? 네. 전패인데 퍼펙트 아닌가? 441. 아 448. 448 선생님 어쨌든 맞춰주셨습니다. 네. 오전 전패했네요. 네, 441. 지난 그러니까 시간 디럭스가 제일 무거웠고요. 네, 442가 제일 무거웠고요. 네. 435, 441 이렇게 네. 왔습니다. 진짜 도토리 기저가 야, 네.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드냐. 정말 무거워. 441. 근데 진짜 무겁네요. 도토리 키재 이 정도면 거의 뭐 타조알 크기 차이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이라는 게 네. 너무 커요. 오, 우렁차. 그거 진짜 버벅 소리는 안 해요. 확실히 우리가 사실 미니 험버커랑 피공을 들었을 때도 얘네 소리 되게 험버커 같은 느낌 난다 했는데 실제 험버커는 훨씬 크네요. 어우 우렁찬. 우렁찬 험버커의 사운드. 밴더의 크런치박스. 훨씬 크고 개인량도 많이 먹고 그런 게 있네요. 진짜 험버커랑 싱글코이랑 천지 차이 나네. 네, 차이가 나요.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이를 조금 올려서 치시는 게 살짝 올려볼까요? 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트레블이 좀 살짝 죽어 있거든요. 네, 네. 아까 쏴갖고 죽었는데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 넣으면 개인을 넣고 한번 쳐볼게요. 이 정도는 좀 하이가 나와줘야지. 네, 좋네. 네, 요 정도 느낌으로.
시원시원하네요. 네, 확실히 역시 시원시원하네요. 험버커는 네. 조금 다른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있어요. 확실히 확장성이 있고 네. 음장감이 있고 근데 또 무게도 무게고 사운드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어요. 네, 네. 좀 아 무섭죠. 네, 무시무시하죠. 네. 일단 이만큼이 확 쏟아져 나오니까 소화시키는 건 좀 네. 여러분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도 같은 가격대에 이 뭐 미니홈에다가 P0에다 버버까지 다 들어보니까 그건 좋네요. 네, 3종 세트 쌍피 시리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부탁드릴게요. 블루스는 펜더 락은 깁슨. 이게 맞는 말입니다.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블루스는 펜더 락은 깁슨. 네, 알겠습니다. 뭐 슬래쉬고 지미 페이지고 다 깁슨 쓰죠. 뭐 그 사람들이 뭐 텔레피스도 한번 하겠어요. 슬래쉬가 텔레쉬 있는 거를 좀 보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없을 거야 아마 한 대. 네. 역시 험버커는 험버커였다. 네.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리치라이트가 앞으로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깁슨에서 로즈우드를 빼고 나서 사실 리치라이트를 200만 원대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면 오히려 깁슨의 정체성을 좀 더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이야 커스텀 샵들 왜 리치라이트 쓴다 그러지? 예전에는 아니 무슨 커스텀 샵에 레보니를 안 쓰고 리치라이트를 쓰고 합성 수지를 갖다 놓고 막 이런 욕을 또 먹었었어요. 그렇죠. 네. 하는 족족이 뭘 먹어요? 이건 진짜 정말 와 어떻게 야, 이렇게까지도 신선하게 욕을 먹을 수 있구나. 네. 뭐 여러 가지 그 욕 먹는 포인트들을 정말 잘 잡는데. 어쨌든 리치라이트는 이제 사실 그 커스텀 샵급에 걸맞은 그런 소재로 어떻게 보면 좀 공감대를 형성했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확장하는 거는 좀 무리 없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생깁니다. 네, 플레이어 플러스 시리즈 이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계속해서 유저 친화적인 그런 네, 기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쌍피 또 보자. 네. Yeah. 이게 계속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네, 그렇죠. 요거는 왜냐하면은 확실히 뭐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되는 시리즈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네. 좋아요. 가격 조금 올랐는데 그 정도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성의 점수를 준다. 9.0, 8.0. 네. 이렇게 오늘은 뭐 준수하네. 무난하네요. 네, 무난해요. 여기가 가볍기만 하면은 10점 줄 텐데. 아무리 가벼워도 네, 10점은 1kg를 네. 감량을 못 시키겠죠 이걸? 아유 1kg 지금 4.4에서 3.4가 된다라는 거는 네. 그거는 지금 거의 뭐 다 드러낸다는 네. 거의 뭐 사람을 4분의 3으로 토막친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안 되죠 이거를 네. 야, 왜 이리, 이거 여기서 1kg 줄이려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뚝 잘라서 이만큼 드러내야 돼요. 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면 안 되나 이렇게? 이게 너무 웃긴데 이거. 이렇게 에이 버려. 네 그렇습니다. 4.41kg의 기타 시그니처 플레이어 플러스 같이 보셨고요. 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깁슨의 엘리트와 쌍피 시리즈요.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전히 사운드의 퀄리티만으로 이 여러 가지 논란들을 버텨내고 있는 깁슨이지만 좀 어느 정도는 좀 안정감을 좀 찾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대에 좀 장기적으로 부응하는 브랜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기타 같은 경우에 조금 요새 그렇게 돼 가고 있거든요. 너무 네. 비싸. 네, 그렇죠. 너무 그건 비싸. 그래요. 네. 일렉 기타의 대혼란기에 네, 좋은 정책이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들 모아 모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